안녕하세요. 사냥초 나라입니다. 이 들녘에 보라색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. 키는 한 20cm, 30cm 정도 되고 이 여러 해 살이 푸르기 때문에 한 군데 남은 그 주위에 이렇게 무리 지어서 자랍니다. 이 꽃의 모습입니다. 이 보라색, 분홍색, 또 흰색 등 색깔이 있습니다. 꿀풀입니다. 이 꿀풀은 하고초라고 해서 이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이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 꿀풀은 5대 항암약초 중에 하나입니다. 느릅나무 뿌리와 껍질, 또 이 하고초, 꾸지뽕, 와송, 겨우사리를 5대 항암약초라고 합니다. 이 꽃의 모습입니다. 이 꿀풀은 봄철에 어린수는 나물로 하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이 폴리페놀 성분은 이 대표적인 항암 물질로 노화를 방지하고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. 이처럼 꿀풀은 항암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항균 작용을 하며 이뇨에 도움이 됩니다. 오줌이 수월하게 나오게 하는 이 이뇨 작용이 탁월하고 간에도 좋습니다. 간암이라든가 간경변, 간복수, 또 눈을 밝게 해주면서 구내염이나 인후염에 좋은 효능이 있고 고혈압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간염, 폐결핵, 유선염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이 젖꼭지 상처로 환원균이 침입하여 일어나는 염증을 유선염이라고 합니다. 이 유선염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잎으로 만든 이 고약은 치질에 바르기도 하는 이 하고초입니다. 이 하고초를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꽃이 필 때 이 전초를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가지고 20g을 달여서 복용을 합니다. 이 하고초는 이 꽃이 필 때 채취하는데 이 채취 시기가 짧습니다. 해서 5대 항암약초 중에 하나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약성이 뛰어난 꿀풀 하고초입니다. 이 하고초는 차가운 성질이고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. 오늘은 꿀풀 하고초였습니다. 그럼 사냥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